헬로. 하이. 제 와이프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린 와이프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국어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Q&A 영상에 이어 저에 대한 Q&A 파트 2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Q&A 영상에서 아무도 저에게 질문 안 해주셔서 제가 구글에서 찾은 질문으로 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 영상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크게 보니까 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연애해서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또 제 직장, 취업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제 회사 생활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답변이 안 됐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Q&A 영상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말로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도 한국말로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색해요. 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유튜버가 되신 계기가 너무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 친구들은 다 아는데 제가 대학생 때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기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때 유튜브가 굉장히 초창기 시절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패션과 뷰티 이런 걸 좋아하는 거를 친구들도 알아서 저보고 계속 너도 유튜버 해라 굉장히 잘할 것 같다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인지 방에서 몰래 이렇게 혼자서 찍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제 채널을 시작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계속 그 유튜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장비를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들어서 이제 진짜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용기를 갖고 채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왕 칼을 뽑은 김에 무라도 썰어보자 해서 정말 일하는 틈틈이 쉬는 그런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나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제가 이런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즐기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미국에서 처음 유튜브를 접하기도 했고 또 제 마음속에 항상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영어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처음 첫 두 영상을 한국말로 했었죠. 그때 사실은 영어로도 녹화했었고 한국말로도 했었는데 그냥 한국말이 좀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한국말로 했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산 지도 이제 3년 정도 돼가는데 영어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나 이렇게 영어를 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영어를 막 버벅거리고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까먹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안 되겠다, 영어를 연습을 해야겠다, 말하는 거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하면서라도 이제 영어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네, 제 영상도 다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 채널은 메인 언어는 영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페셜하게 한국어로 하는 영상도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팁, 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언어는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뭐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어를 유창하게 뭐 공부를 했다고 해도 자신감이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되게 버벅거리게 되고 반면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꼭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든 자신감 있으면은 그냥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큰 문제
단점? 단점도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내가 좀 잘못 표현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잘 못하게 되는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자신감을 갖고 영어든 뭐 어떤 언어든 다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언어는 진짜 계속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안 쓰면은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스닝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알아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거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팁은 계속 쓰고 계속 접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선 출퇴근하면서 이제 이렇게 맨날 영어로 된 팟캐스트 같은 거를 항상 듣고요. 그리고 쓰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써야 돼요. 업무적으로 이제 메일을 많이 쓸 일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맨날 똑같은 표현 막 쓰니까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쓰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되려면은 리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도 계속해서 아 이런 표현 있었지 이런 단어 있었지 하면서 계속 읽고 그거를 또 제가 라이팅하면서 쓰도록 연습을 하고, 그런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벽을 대고서라도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꼭 해외에 나갈 필요 전혀 없고, 뭐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든지, 뭐 꼭 외국인 친구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떻게든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된 계기랑 대학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미국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이제 갔어요. 그때가 15살 정도 되나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을 처음 이제 유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원래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중학교 내내 외고 가는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원한 외고에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큰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싫다, 약간 제가 그렇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부모님을 엄청 설득한 끝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1년짜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가면 어떻겠니 하셔가지고, 아예 유학은 조금 위험하니까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시고 하셨다가, 그 1년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좋으면은 계속 공부하고 아니면은 돌아오면 되고, 약간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저를 배정을 해줬어요. 이 지역에 이 가족하고 살면서 학교를 다녀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배정받은 곳이 미국 중부에 있는 미조리라는 스테이트에,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시골 브랜슨 리드스프링 미조리에 이제 배정을 받게 됐어요. 미국인 가족과. 근데 거기 미국인 가족이 저를 정말 딸처럼 엄청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제 또래 이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도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안심이 되시고, 저도 그렇게 정말 꿈에 그리던 유학생활도 하게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원래 1년을 생각하고 갔지만 4년, 고등학교 4년을 다 졸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보스턴으로 가서 또 이제 유학생활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렇게 다녔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뉴저지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총 미국에서 산 지는 한 1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 대학교 전공은,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그런 피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피부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덜마톨로지스트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을 바이오 케미스트리 그리고 프리메드 코스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정말 날고기는 애들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일찍 깨닫고, 이제 전공을 이렇게 막 바꾸려고 알아보다가, 제가 이제 이벤트 플래닝이나 컨벤션 같은 그런 걸 기획하는 거에 관심이 그 당시 있어서, 그래서 호텔 경영을 제가 전공을 바꿔서, 네, 그쪽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브스토리랑 제가 한국에 온 계기, 그리고 앞으로 살 곳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이 러브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한국에 온 계기는 제가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계속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내다가, 이제 그 1년 반 일하는 동안에는, 그게 이제 대학교 4년제를 졸업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 OPT라는 그 기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미국에서 좀 일을 한 경력을 쌓고 싶다 해서 이제 어렵게 취업을 해서 뉴저지에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비자를 이제 받기로 회사랑 얘기를 해서 이제 했는데, 취업 비자에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그 취업 비자 프로세스 하는 기간까지 해서 거의 1년 반 정도 뉴저지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가, 2015년 여름에 한국에 아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한국에서 쭉 살고 있어요. 미국에 지냈을 때 제일 좋았던 여행지, 추천하고 싶은 도시 여행지. 미국에서 지냈을 때 진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을 때도 저희 그 가족, 미국인 가족들하고도 미국 이곳저곳 이렇게 로드트립이라고 자동차로 막 몇십 시간씩 운전하면서 많이 다녀요, 미국 가족들은 특히. 그래서 뭐 여러 뭐 시카고, 텍사스, 일리노이, 뭐 중부는 거의 쭉 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부도 LA나 라스베가스, 시애틀도 가보고, 그리고 동부에서도 뭐 플로리다, 보스턴, 또 뉴저지 살 때는 뉴욕도 많이 갔었고, 뭐 필라델피아도 많이 갔었고, 또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곳은 시애틀이 굉장히 좋았고, 왠지 그냥 시애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지금 제 남편이 이제 연애하고 있을 때 한번 시애틀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애틀에서 산 적이 있었고, 저는 이제 처음 가본 여행이었는데, 그때 시애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시애틀에서 살자,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시애틀 뭔가 그 분위기도 되게 좋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그런 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 살면은 되게 비도 많이 오고 우울하다고도 하시는데, 그냥 저와 저희 그 부부에게는 시애틀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곳으로,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뭐 제주도도 좋고, 어렵네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근데 제가 제일 자주 가는 거, 종종 가는 데는, 저는 코엑스 굉장히 좋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 거기 안에 그냥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좋고, 뭐 회사에서나 뭐 이렇게 가기 굉장히 가까워서, 그냥 혼자 심심하거나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그냥 거기 가서 백화점도 가고, 아니면 그 몰도 구경하고, 네, 거기 도서관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것도 읽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엑스에 주말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뭐 플리마켓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장터 같은 게 서요. 그래서 그런 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네, 저는 코엑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제 피부 관리 비법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번 Get Ready With Me 영상에서 아침에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제 피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막 엄청난 케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제 케어를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엄청나게 피부 트러블로 막 고생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탄력이라든지 주름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요즘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것도 써보고 아니면 그냥 로드샵 제품도 써보고 다양하게 많이 쓰는 편이고 그렇게 민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피부가. 그래서 좀 근데 건조한 피부여서 좀 보습에 신경을 쓰려고 좀 저렴한 제품이더라도 좀 듬뿍듬뿍 특히 잠 자기 전에는 이렇게 보습에 신경 쓰는 편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피부를 위해서 신경 쓰는 날, 그래서 그날은 뭐 피지 관리도 하고 팩도 하고 뭐 약간 그렇게 좀 스페셜한 케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물 많이 마시려고 하고, 그리고 자외선은 제가 항상 차단을 하려고 선크림도 꼼꼼하게 바르고, 이렇게 햇빛이 너무 세거나 이럴 때는 밖에 나가는 걸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이제 밤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셜 케어 할 때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다른 영상에서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치아 미백 비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예전에는 제가 치아 뭐 여러 미백 제품도 많이 써서 하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막 커피도 많이 마시고 또 미백을 많이 안 해서 많이 누래진 편인데, 그냥 영상에서는 조금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화이트닝 스트립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것도 많이 써봤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닝 치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최근에는 사용하는 거는 이제 화이트닝 치약만 좀 하고 있고, 그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좀 이가 많이 시려워져가지고 좀 요즘에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미국의 화이트닝 그 제품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한국 것보다. 그래서 지금 쓰는 치약도 미국 이제 콜게이트에서 나온 화이트닝 치약인데, 그거를 그냥 꾸준하게 쓰니까 이제 조금 하얗게 유지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 치아 미백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 지칠 때 어떻게 힐링하는지에 대해서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스트레스 푸는 법. 저는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일찍 자거나, 네, 뭐, 오랫동안 자거나, 좀 자고 일어나면은 스트레스 받은 거를 좀, 네, 까먹고 좀 나아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보통 혼자서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자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코엑스 가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코엑스를 혼자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카드 빚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그냥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칠 때 힐링하는 법도, 그냥 집에서 혼자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촛불 켜놓고 티 마시고 이러면서 조금씩 힐링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제품들 중 딱 세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종류와 브랜드. 메이크업 제품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날스랑 베네피트. 두 가지 좋아하고, 샤넬도 종종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 저는 우선 쿠션 파운데이션은 항상 사용하고요. 그리고 틴트, 입술 틴트, 그리고 눈썹. 이 세 가지는 제가 항상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꼽는다면은 블러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안 하더라도 쿠션, 눈썹, 틴트는 항상 바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싶다 하면은 블러셔도 항상 챙겨 바르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항상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 좋아하는 브랜드는 마주. 마주 옷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친티앤파커, 그 영국 브랜드인데 친티앤파커도 좋아하고, 또 자라도 네, 가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주랑 친티앤파커 그리고 자라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브랜드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유튜브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었고, 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군 와이프로 살아가면서 약간 좀 신선한 경험 같은 것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일상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뷰티와 패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또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약간 뭐 직장 관련해서 이제 저와 같은 이렇게 30대 여성분들을 위해, 아니면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또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정확한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여러분이 이제 요청 주시는 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뷰티와 패션에도 많이 집중을 하고, 또 그 제 일상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하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제 Q&A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상세하게,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렇게 부족한 채널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는 군인 와이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빠이.